되면 야 스트레스가 촥 날려갑니다. 예. 채워주고 싶어 했지만 하나도 없어. 전부 주고 싶지만 하나도 아직 받은 것도 없어. 이제 너를 내 곁에도 안 찾지만 내 옆에 누가 있는지 몰라 허전해. 언제까지나 사랑한다 그러더니 어디가 있어? 사랑이 어디가 있어? 뭐 이런 반어법입니다. 자 근데 여기는 그 현실일까 꿈일까 사실일까 아닐까 이게 지금 원래는 이 정박 오빠 아쿵 짝 이러면서 막 하는 게 있어요. 근데 이 정박이 딱딱 들어가는 게 우리는 스트레스 안 받고 쉽습니다. 그래서 시작 그러면 무조건 시작 현실일까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. 시작 현실일까 꿈일까 사실일까 아닐까. 근데 이거 그냥 읽기만 하는 건 뭐예요? 랩이라고 하죠. 예. 아, 랩이에요. 멜로디가 없지. 자, 오른손 딱딱 애들처럼 1, 2, 3, 4 현실일까 꿈일까 사실일까 아닐까. 그렇죠. 네 글자 세 글자 네 글자 세 글자 4, 3, 4 얼마나 좋아. 그러니까. 어렵지도 않아. 저희 제가 여기 누님들 10년 모셨거든요. 네. 나 누님들이 이거 하는 거 처음 봤어요. 제가 시키면 다 하죠. 자 오른손 들어 오른손. 오른손 들고. 네. 1, 2, 3, 4 현실일까 꿈일까 사실일까 아닐까 헷갈리고 웃어있지만 네. 우! 아, 아니 더 이상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. 아니 저기 네. 우리 이지희 씨는 지금 무슨 파리처럼 드는 것 같아요. 네. 네. 랩이 아니야 랩이. 저희 집에 그러니까. 파리가 많더라고요. 네. 선생님 네. 요거. 요거 살려서 왕복 한번 가보시죠. 현실일까 꿈일까 한 번만 더 해보고 시작! 현실일까 꿈일까 사실일까 아닐까 헷갈리고 서있지만 우! 아 우가 약해요. 우! 시작! 우! 아 좋아요.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. 다 같이! 높은 자리 그렇지 채워주고 싶어 언제 내 인생을 전부 주고 싶어 언제 줄 거야 이제 너를 내 곁에다 앉히고 언제까지나 올려서 살아갈까 봐 yeah. 우리 더 이상 그렇지 팔지마 팔지마 그렇지 여기 통지를 들어 여기다 지난 날의 아픔을 잊어버려 스쳐 지나가는 바람처럼 이제 너는 혼자가 아니잖아 사랑하는 나 있잖아 그냥 가만히 있어 난 내가 해줄게 현실일까 꿈일까 사실일까 아닐까